내일 시장 준비를 해볼까요?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로 가보겠습니다. 황우성 차장님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네, 네 안녕하세요, 차장님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예.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? 네. 오늘 뭐 나쁘지 않은 주식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. 예. 아, 그래요? 아, 나쁘지 않은 시장. 아, 그렇군요. 예. 네. 네. 아, 뭐 나쁠 게 굳이 있냐,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. 맞아요. 나쁠 게 뭐 크게 뭐 급락한 것도 아니고 시작했던 때보다 이제 좀 올라와서 마감이 또 됐고. 그쵸, 그쵸. 그래서 저는 좀 괜찮지 않았을까. 뭐 물론 대형주 쪽은 조금 뭐 안 좋았었지만 뭐 지금 차트 보시면은 뭐 코스피 쪽도 나오긴 하고 있는데요. 오늘 뭐 코스피 종합은 조금 내려왔긴 했는데 코스닥으로 보면은 사실 또 단단하게 락바텀 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시장도 전혀 뭐 개의치 하실 거 뭐 나쁠 게 있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고요. 조금만 처방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되게 주식시장이 뭐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불안한 심리예요.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좀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뭐 이틀 전만 간다 하더라도 이틀 전에 미국장이 많이 빠졌어요. 아, 많이 올랐죠. 많이, 좀, 한, 뭐, 나스닥도 많이 올라서 끝나갔고,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은, 오늘 좀 오르겠구나 했는데, 하락해서 끝났어요. 그래서 막 우울해 하시는 거예요. 아, 이거 황 차장 오늘도 빠졌다, 어떡하냐, 막 이러는데, 어제는 이제 좀, 미국장이 안 좋았잖아요. 근데 오늘은 또, 하면은, 뭐, 상승해서 오늘 아침에는, 야, 어제 미국이 많이 빠졌는데, 오늘도 또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막 너무 흔들리면 어떡하냐 했는데, 오늘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선방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어요. 크게 변한 건 없고, 그냥 이 투자자의 마음들만 되게 좀 오르겠구나, 빠지겠구나, 막 이렇게 흔들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, 오히려 그럴 바에는 정신건강 상해로도 이게 올바른 판단을 해야지만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긍정적으로 더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어서 그야말로 시장을 강하게 보는 강세론자와 약세론자의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보이거든요. 아, 네. 되게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예. 저는 심플하게 봤을 때 지금 상황은 딱 세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코로나가 확 터져서 지금 힘든 상황에 백신이 나와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. 근데 요 돈도 많이 풀어서 이 백신이랑 이런 이슈 때문에 국채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돈이 빠져나갈다는 불안감. 거기에 저는 요런 첫 번째, 두 번째는 이제는 조금 피로감을 느낄 때만 됐어요. 어느 정도 좀 팽배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슈고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거는 미중 갈등이 새롭게 좀 나오고 있어요.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나오면서. 그럼 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에, 내일장이든 뭐, 내일 모레장이든 내년장이든 봐야 되지 않나, 요거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자,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또 좀 알려주십시오. 네. 그러면 제가 뭐, 지난주,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려서 사실 막 크게 제, 투자 철학이나 투자 방향이 막 변하진 않는데요.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를 좀 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반도체.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건, 그러니까 세 가지 백그라운드, 코로나, 뭐 미중금리, 국채, 뭐 이런 거 다 있어도 저희가 딱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4차 산업, 흔히들 말하는 4차 산업에 더 한 발자국 다가갔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난다. 뭐 IT 쪽도 부족할 수 있다, 가전도 부족할 수 있다, 뭐 우주, 뭐 무인 자동차 막 계속 나오거든요. 뭐 냉장고도 말하고 책상도 말하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. 반도체가 확 좋아졌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얼만큼 더 빠질지는 모르지만 종목마다 다 다르니까. 근데 이 빠져 있는 반도체 쪽을 반도체 부족이 과연 한 달만 가겠냐, 1년만 가겠냐, 극단적으로 2년만 가겠냐, 저는 훨씬 더 간다고 보거든요.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두 가지. 애플이 새롭게 만든 M1이라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맥북을 써보신 분이 있으신지, 거기 성능이 전력은 낮으면서 속도는 두 배 가까이 빨라졌거든요. 그러면은 이 반도체의 지금 지형이
굉장히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, 인텔이 어제 새벽에 파운드리를 진출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극변하는 반도체의 부족한 수요냐 공급이냐 프라이스냐 수량이냐 이렇게 고민할 때 요 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할 수 있으니까 그때 서 있는 반도체 업종을 봐야 된다. 이렇게 좀 뭐 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분 사실 황우성 차장께서는 밤에 미국 시장까지 다 보세요. 거의 24시간 깨어 계시는 분이시죠. 네, 졸립니다. 네. 아,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. 훌륭하세요, 차장님. 아, 네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이 투자가 조금만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보면은 어렵지 않거든요. 근데 좀 그래요? 하루하루 흔들리고 뭐 이러지 마시고 뭐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죠. 코로나 나아지면 호텔 많이 가겠네. 술 많이 먹겠네. 그럼 호텔 신라, 뭐 화이트 진로,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많이 빠져 있고 간단하다는 회사 찾아서 그렇게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아, 언제 한번 나오셔서 글로벌 투자 얘기도 좀 해 주시죠. 해외 시장 투자 관심도 높으시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좋죠. 네. 약속하셨어요? 네. 네, 차장님 고맙습니다. 이제 좀 쉬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